쉽게 즐길 수 있어야지 좋은 음식이라고 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게 저렇게 뭉쳐있네요, 끝까지. 봄철에 이렇게 쑥을 캐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만두 같은 걸 해먹으면 예, 좋을 듯 싶은데 부드럽지요. 근데 어쩜 이렇게 쑥 향이 예. 입안을 확 이렇게 감돌면서 하나하나인 내용 맛이 다 느끼겠네요. 간단한 변화, 손쉬운 방법으로 입에서 살살 녹는 남다른 맛. 감자전분옷 만두가 완성됩니다. 감자전분 덕에 저게 흐트러지지 않는 거군요. 예. 소가 보이니까 더 입맛을 돋우네요. 네. 예. 그 움파국이라고요. 움파국이요? 예. 이제 눈 속에서 죽지 않고 얘가 새순이 올라오더라고요. 뭐가요? 봄에 대파가. 보통 추우면 다 죽어야 되는데 네. 그 추위를 이겨내고 얘가 새순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걸로 이제 국을 끓여요. 맑은 국을. 예. 그 드시기 좋은 적당한. 예, 긴 겨울을 함께한 움파가 주 재료입니다. 네, 이렇게 줄기에 베어낸 줄기에서 다시 난 파가 온 거예요. 예, 예. 가져가지고 이제 골고루 그릇에 들어갈 수 있게끔. 아, 옛날에는 고기가 어디 갔어요? 그냥 살 때는 그냥 두부 조금 해가지고 이거 끓여서 먹었어.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옛날에는 그렇게 먹었어요. 두부 조금 한번 사다가 이걸 많이 넣고 그래도 맛있었어요 그때는. 쇠고기 맑은 장국에 두부를 좀 넣고 길게 썬. 파에 계란을 더해 담백하게 끓여내는 음식인데요. 입맛 없을 때 먹어도 그냥 훌훌 넘어가는 움파국입니다. 오, 이거 감기 기운 있을 때 먹으면 감기가 오인지 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먹고 나면 든든하겠어요. 네. 아니, 이거 홍어 아니에요? 예, 예. 보름 대보름을 세려면 이쪽에서는 꼭 홍어를 사서 놓습니다. 이 잔치에 홍어가 빠지면 아유 그 집에는 홍어도 없더라. 네. 정말 맛이 없게 먹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홍어는 찔 때 네. 물이 끓어오를 때 아 그래요? 예, 예,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10분 얼마 정도만 동안 찌면 돼요. 10분 정도만? 예. 아.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양념장을 예. 또 만드네요. 만들어가지고 너무 아껴도 맛이 없어요. 맞습니다. 뭐 손맛이네 맛맛이네 해도 양념맛이잖아요. 예, 손맛도 나오긴 하지만은 홍어 요리 중에서도 찜은 특히 입맛을 돋게 하는 음식인데요.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아, 이렇게 이제 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예. 얘는 끝난 거예요. 양념만 없으면 예. 예. 끝난 거. 예. 아 이거 뭐 하기도 쉽네요. 예. 쪄낸 홍어에 양념장을 끼얹어 먹는 것이 특징인 남도의 홍어 양념찜입니다. 저 살점 보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뼈도 물렁뼈 해가지고 뼈랑 같이 드셔도 맛있어. 오 쏜다 쏜다. 이게 홍어는 톡 쏘니까요. 너무 매우니까. 정신 바짝 나요. 아 그러면서 뭔가 싫지 않은 이 향. 입맛은 물론 정신까지 확 살아나게 하던 낮에 맛있는 밥상이 차려집니다. 네. 이제 나중에 정말 네. 이 한정식이 항상 차려진 기분이에요. 네. 항상 차림이지요? 예. 네.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왔답니다. 저기 무시예요. 네. 김치는 가을 이제 요번에 김장이지. 아 근데 예. 너무 아주 닮았어요. 누구하고요? 저하고요. 예. 예. 아 저는 형제도 없고 저 혼자거든요. 예. 근데 둘이 언니 동생 해왔을라고 걱정하셨어요. 진짜 이미지가 좋은 느낌이에요. 가족처럼 친근했던 시간 나주의 맛있는 제철 밥상이었습니다. 두 분이 더 미인이시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진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두 네. 분이 단아한 분위기가 진짜 닮으셨어요. 네. 아니 근데요 아주 인심도 아주 인품도 넉넉하셨어요. 제철 재료 중에서도 특히 이 움파는 이맘때 임금님 그 수라상에도 올랐던 그런 식재료였다고 그래요. 네. 산뜻한 그 제철 음식들로 봄기운 가득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요맘때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정말 제철 음식만한 보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든든히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산에서도